9일 밤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또다시 날려보냈습니다. 현재까지 식별된 풍선 개수는 310여 개로 내용물은 폐지나 비닐 등으로 위해물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대남전단 살포 도발은 지난달 28일과 29일, 지난 1일과 2일, 8일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로 총 1,600여 개의 오물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오물풍선 부양에 대한 상응 조치로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우리가 취하는 조치들이 북한 정권에게는 감내하기 힘들지라도 북한의 군과 주민들에게는 빛과 희망의 소식을 전해줄 것입니다. 우리 군은 오늘 중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할 것입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내고 전단 살포가 9일로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확성기 방송으로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군 대북 확성기 방송이 계속된다면 새로운 대응을 목격하게 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새로운 대응을 예단하지 않겠다면서도 북한의 현 상황을 오판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우리 국민의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으며 북한은 우리의 정당한 대응을 도발의 명분으로 삼는 오판을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작전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군은 전략적, 작전적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작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현황과 위치는 공개가 불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합참은 북한이 전방 지역에 대남 방송용 확성기를 설치하는 동향이 식별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